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이쿄 도깨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개미를 채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잡을 것이냐? 또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뾰로롱. 자 바로 이것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흡충기라는 기계예요. 이것으로 여기에 건전지 4개가 들어가거든요. 요거를 작동을 시키면 청소기처럼 이렇게 개미를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채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개미를 찾으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 여기 지금 개미가 엄청 많은데 어저께 비가 와서 개미집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입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여기는 못 잡을 것 같고 옆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자. 오, 이런데도 개미가 엄청 많이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개미가 엄청 많은데 이런 나무 밑에 들춰보면 개미가 집을 틀고 살 수도 있어요. 와 엄청 많다. 와 많다. 많아 많아. 자, 여기 옆에도 있으려나? 여기는 오 개미가 엄청 많아요. 자 여러분들 바로 이 흡충기로 개미를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개미를 지금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하지만 여왕 개미는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오 와우 우와 잠깐 개미를 채집했는데 보시면은 지금 개미가 엄청 많이 채집이 됐습니다. 와 야삐 오 잠깐만 여왕 개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왕 개미도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개미집이 진짜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우와 여기 나무에도 이렇게 개미가 집을 틀고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 많은 개미를 빠르게 채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약 2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채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개미의 새육장을 준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곳에다가 채집한 개미를 사육을 해볼 거예요. 지금 있는 개미를 잘 키워서 1000마리까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채집한 개미를 새육장에다가 이동시키는 작업을 할 건데 바로 개미의 이동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개미의 탐색장을 제가 구매를 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임시로 만들었어요. 자, 보시면은 음료수 컵에다가 빨대를 연결해가지고 이곳으로 개미가 이동을 할 거고요. 자, 쭈루루루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쪽에는 수분을 공급하는 곳이에요. 밑에 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스펀지가 달려 있어요. 이곳에서 개미들에게 수분 공급을 해줄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개미를 탐색장에 넣어가지고 개미를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미가 탈출을 못하게끔 개미 탈출 방지제를 발라놨어요. 이렇게 개미의 이동 준비를 마쳤는데요. 일부 개미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할 것이고요. 전부 다 잘 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알들도 엄청 많은데 알까지 같이 물고 들어오는 개미도 보이네요. 자 이렇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개미의 이동 모습을 관찰한 지 약 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오 엄청 신기해요. 자,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보시면은 개미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도 꽤 남아있긴 해요. 근데 거의 다 이동을 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개미 거의 80%가 사육장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입구 쪽에도 꽤 많은 개미들이 있고 쭉 오면은 이쪽에는 알을 보관해 놓은 것 같아요. 개미들이 이곳을 알을 놓는 곳으로 정했나 봐요. 보시면은 이렇게 알을 가지고 왔어요.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스폰지가 있어서 이렇게 좀 습기가 찼어요. 개미 사육장을 나중에는 이렇게 세워놓을 거기 때문에 관찰을 하기 정말로 편리할 거예요. 이렇게 개미의 이동 모습을 관찰을 해봤는데 엄청 신기합니다. 이 여기에 보이시는 이 알들도 조만간 깨어나면은 엄청 신기할 거예요. 지금 그 여기 보시면은 날개가 달리고 큰 개미가 있어요. 이곳에 여왕 개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흡충기를 이용해서 개미의 채집과 채집한 개미를 이렇게 사육장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관찰을 해봤는데요.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간간이 개미의 근황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